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8면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개요가 그럴까요? 개론이라 그럴까? 이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저자인가? 베드로가 저자라고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저자. 여러분, 베드로가 저자라는 그 당연한 걸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에 유포된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자기의 이 쓴자 저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인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화 작업 캐노나이즈라고 그러죠. 경전화 작업할 때 이 말이 정말 베드로가 쓴 말씀인가? 아니면은 제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서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차용한 것인가? 이 경전화 작업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다. 물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하고 밝혔지만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기록한 연대가 언제가 되느냐?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등을 고려할 때 주후 64년부터 66년 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64년에서 6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바로 이런 것이 경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경전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본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일세기에 쭉 유포되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경전화 작업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저자가 맞느냐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유포되었느냐.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인데 베드로의 복음서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도. 그러나 베드로 복음은 경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들어오지 않았냐면은 저자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화 작업에서 탈락한 부분이 베드로의 복음서입니다. 도마 복음서도 있어요. 도마 복음서도. 그래서 이 경전화 작업을 굉장히 1세기에 치열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기록 장소는 어디였는가? 이 베드로전서 기록 장소는 로마로 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예요. 은유적인. 우리가 바벨론 이렇게 할 때 지금 말한 이라크 남부에 있는 바벨론도 있지만 지명적으로 바벨론도 있지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집트 카이로 구카이로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뭔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뭔가? 그것은 박해로 인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여러분 갑파도기아 아시죠? 갑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1세기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마치 민들레 꽃씨가 흩날리듯이 홀씨들이 흩날리듯이 전 교회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근데 주로 어디에 이 베드로 전서는 목적을 뒀냐면은 소위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튀르키예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다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의 옛날 지명이거든요. 그 지역에 흩어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아무리 핍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얼마나 조그만 견디다. 이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요절이 어디가 되냐면요. 핵심 구절 요절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불로 연단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같은 시험, 불같은 박해가 심하지만 우리 이 박해를 잘 견디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분들 여러분이 위로받은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 신앙생활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걸 잘 견디면 오히려 이것이 상급이 되고 이것이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들고 떨어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영이 서고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된 것이다
하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25절 읽어드리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박해받는, 고난받는, 불로 연단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갓난 아기를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라가야 한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신체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또는 정신적으로 사람이 없다면, 아이 몸은 커갔는데 정신적으로 계속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를 가진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이 뒤에서 정신지체 사역을 해봐가지고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등치 큰 아이를 얻고 와가지고 이 아이 좀 돌봐달라 하는 그 입신들을 봤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2년이 지나도 그래고 오히려 좀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곧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젠 점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하는 이 비유를 세 가지로 했어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을 하죠. 아기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아이를 안고 또 아이를 부추기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려면은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죠. 신령한 젖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압니다. 아이들 먹는 것이 짧다 그러죠. 입이 짧으면 성장하는 게 좀 더뎌요. 그러나 그냥 배가 불뚝불뚝 나올 정도로 먹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금방 젖병 하나를 다 먹어치우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럼 분명 그 아이가 커요. 그렇게 커가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배고픈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 저 혼자 조용히 계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성경책을 얻었는지 조그마한 성경책을 핸드백에 갖고 다니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위로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경책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손바닥만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간만 내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배고픈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은 서점에 가보면 성경책, 작은 성책, 무거운 성경책 아니냐고 작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핸드북에 넣었다거나 아니 포켓에 넣고 다니다가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는 말씀을 먹지 않고 성장하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로 비유했냐면 한 집으로 지어지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홀로 고독한 신앙인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집의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서 그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보배로운 산돌이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에 살아있는 돌. 그래서 그 돌에 한번 부딪히면은 어떤 교만한 사람도 깨어지고 그 돌에 한번 부딪히면은 산산조각나는 산돌. 리빙스톤을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는 이 표현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도 나옵니다. 한 군데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외롭고 고독한 신앙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여기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becoming 되어가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선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은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도전 받으면서 서로 뒤에서 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외롭고 고독한 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교제 속에서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냉랭한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그 어릴 때 저희들 집에서 장다리 때를 보면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바깥에 휙 어머니가 던져놔요. 그러면은 그 냉기에 그 불이 다 금방 사그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생나무도 열이 확 나는 아궁지에다 넣어놓으면 금방 불이 붙어서 태워지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두건 신앙, 열정, 분명한 이런 것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으로 홀로 있으면 시험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한 나라로 세워지는 비유를 했습니다. 거의 9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성도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말씀드렸죠. 주일날 스테이터스, 영어로 스테이터스, 신분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성도의 자아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적 세계관, 성교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대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 옛날에 제사장들은 도라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을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섬김의 농도, 섬김의 질이, 섬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고 성숙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섬김이 어느 정도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섬김의 내용이 진해진,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9절에 있는 음성이었어요. 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녁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성도의 자청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아시죠? 다미선교회 이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선교회 뭐 이런 겁니다. 이 다미 선교회가 유명한 뭐냐면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 그날이 휴거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 공중 재림하시고 이 성도들이 휴거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을 언제로 잡았냐면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들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선생도 공무원도 휴직계를 내고 어딘지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의 뭐 수억 되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휴고하니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소위 집단 생활하면서 그 휴고일을 기다렸어요. 휴가일을. 그런데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없었지요. 해프닝이 되고 말았죠. 거기에 왔던 사람이 그 이장님인가 김장님인가 뭐 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하냐면은요 배운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다미 선교회에 있는 한 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휴거하고 우리가 휴거하고 예수님 제일 휴거할 때 그때는 당신이 나라는 이름을 사람을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이런 아이덴티티 자기 신분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더라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이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암송하지만은 정말 아 이런 긍지를 갖고 있냐 말이지. 담이 선교의 이름보다도 더 긍지를 갖지 않고 살지 않냐 말이지. 정말 긍지를 갖고 있냐 말이지. 아멘 하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냐 말이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작품의 가치는 작가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소머리라 하는 그 피카소의 설치 작품 아시죠? 황소머리. 이 황소머리는 어떠냐면 자전거 안장이 있는데 그 안장에다가 그 핸들을 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놓고 황소 뿔처럼 배치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한 작품 이름을 황소머리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황소머리라. 그런데 이 작품이 영국의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팔렸습니다. 291억도 아니고 293억. 만일 제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안장에다가 이게 그 안장을 이제 핸들을 빼가지고 거꾸로 세워놓고 황소머리다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천원 줄까요 안 줄까요? 별 희한한 사람도 더 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작가가 누구에 따라서 작품이 결정돼요. 그렇죠? 우리란 존재가 누군가?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산가가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우리가 겉으로 교만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내 가슴 가득 차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삶을 살지 않겠냐 말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여전히 쭈그리고 여전히 힘들어 보이고 여전히 무거워 보이고 미래가 없는 절망한 사람처럼 왜 보이냐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조용히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재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조용히 자기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초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자부심이며 이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면서 오늘 이 새벽에 스며드는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분명히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으로 내놓고 교만스럽게 살 건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 특별히 감사한금 1,000번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아서 풍성해서 쓸데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물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헌금을 주 앞에 올려싸오니 그 이름들, 그 헌금에 묻어있는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금 내도록 주님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새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은 환우도 있고 통원하면서 의사를 만나면서 치료를 받는 환우들도 있고 하나님 이제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안진맹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귀모개를 듣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 참으로 그 놀란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 교우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도구였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사건 사건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